한동훈 대표 차자 출범과 함께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조직 쇄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 한 달여 정도의 기간이 지난 서승우 충북도당 위원장을 만나 총선 패배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하려는지 들어봤는데요. 2년 뒤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 사람 이병선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 선출에 대해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은 변화와 혁신이 선택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조기에 봉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완팀이 돼서 조직 전열도 정비하고 사실은 또 야당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국정협조, 동반자보다는 발목을 잡고 뭐 특검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그런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하지 않을까. 지난 4월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본 그는 생활정치, 체감정치, 책임정치라는 세 가지 화두를 던졌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변하기 위해 젊고 역동적인 수석부위원장을 선임해 스스로 취약점을 공격하는 레드팀을 구성하고 여러 특별위원회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는지 또 아니면 우리 국민의힘이 지역에 있어서 어떤 비전이라든지 그걸 제시 못한 건지 그런 것들을 성찰하는 레드팀을 구성하려고 그래요. 지난 총선 때 이제 상대 후보 측의 고발로 지금 수사를 받고 계시고 뭐 다른 건으로 수사가 진행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상당으로 와가지고 20일도 안 내고 전략 공천 받고 한 15일 선거 운동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회기 책임자도 처음 해보는 분이 그래서 약간의 좀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해명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뒤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단체장 후보군으로 거명되는 것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뭐를 나간다는 것보다는 2년 후에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의 힘이 이기려면은 진짜 변화와 혁신과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눈높이에 맞추는 일이 중요해요. 그 일을 하기도 바빠서. 옆집 이웃과 같은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서 위원장은 달라진 도당의 모습을 보이겠다며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주민들이 그만두라는 말씀을 주실 때까지 변화하고 변화하고 또 변화하고 주민들한테 다가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또한 질책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